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볼 텐데요. 법무부 민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뭐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예, 전력 수요가 이제 치솟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치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전력 수요가 102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어쨌든 10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 엄청 많이 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예전 같으면 뭔가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뉴스도 나올 법한데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 예. 사실 그 뉴스 나올까 봐 조마조마 그렇죠. 했거든요. 근데 전력 공급이 이제 큰 차질이 없었어요. 예. 예. 뭐 대비를 좀 잘했나 봐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대비를 잘 해서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고장 날 만한 건 고쳐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리해야 될 것들은 뒤로 미루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외의 도움을 준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외의 도움을 준 친구도 예.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예. 아. 뭐 태양광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네. 어떻든 간에 가장 뜨거운 날에 가장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전력 수요는 대부분 에어컨 그렇죠. 예, 이게 많은데 에어컨 수요가 제일 늘어날 때 태양광이 이제 열심히 발전을 하면서 일반 석탄 화력이나 가스 화력, 뭐 원자력 이런 발전소의 부담을 상당 부분 이제 덜어주게 된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덜어줬을까요?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에서 나온 전기가 다 한전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이러한 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에이. 내가 그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태양광 예. 패널만 설치하고 패널만 설치해놓고 네. 내가 일단 쓰고 남 모자라는 전기만 한전에서 받아 쓰는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PPA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발전하는 전기를 너한테 줄게. 미리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집계가 이제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17% 정도를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태양광이 얼마나 기여를 했어라는 통계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전력거래소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을 통제하는 전력거래소에서 매일 추산치를 내놓거든요. 네. 거기에 따르면 102기가와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17% 정도가 태양광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 궁금해하실 텐데 뭐 대충 평상시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하는 양만큼 기여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큰 도움을 줬네요. 이 태양광이. 예, 맞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렇죠. 이런 약간 선입견이 좀 있긴 한데 나름의 역할은 역시 했네요. 만약에 태양광이 없다라고 네.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네. 나타날 수 있죠. 사실 오늘같이 이제 비가 와서 오면. 태양광이 안 되는데 그렇죠. 습도로 높아서 사람들이 에어컨을 다 튼다. 그렇죠. 사실 오늘 같은 날이 더 걱정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태양광은 어쨌든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원료 요금 만들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태양광 패널. 이 패널 요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요금이 이제 중요할 텐데 네.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낮아졌을까요? 지난 40년간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네. 4년마다 25%씩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네. 40년 전체로 놓고 보면 한 100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사이에만 해도 한 60%. 최근 들어 더 빨리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20년, 22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석탄 같은 경우가 미국 기준으로 메가와트 아워당 생산하는데 한 뭐 60에서 뭐 160달러 정도 든다 생각하는데 네. 태양광은 뭐 24달러에서 40달러. 아, 그렇군요. 뭐 가스도 한 40에서 100달러 정도니까 뭐 옆에서 땅 파면 가스나 석탄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태양광이 태양광. 제일 싸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렴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해졌죠? 일단은 뭐 경쟁이 치열하면 뭐든지 내려가죠. 저희 그렇죠. 휴대전화 요금도 내려가고 뭐든지 네, 네. 다 하는 건데 태양광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원가 하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태양광 패널이 제일 저렴하다. 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생산이 가능한지. 일단은 뭐 초반에는 중국이 이제 뭐 보조금도 주고 네,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지금은 아주 저비용 구조로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가장 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그 중국이 전체 폴리실리콘 시장의 90%를 혼자 달성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드니까 예. 일단 쌉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중국제 폴리실리콘이 미제에 비하면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잉고트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잉고트? 예, 이때 네.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뭐 세계 평균보다 저렴한 뭐 수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양하죠. 잘, 예. 예, 잘 되는 곳에 아. 이 시설들을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가에서 경쟁력이 뭐 탁월이 있다.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인건비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강제 노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저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로 태양광 네. 패널을 만들어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태양광으로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료가 들지 않는 예. 그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태양광 패널을 만들다 보니까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스를 태우던 뭐 그렇죠. 석탄을 뭔가를 태워야 예. 되는데 아.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저렴하게 되는 거죠. 진짜 원가 걱정 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트당 생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 뭐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 유럽에 비하면 절반 수준. 그러니까 중국제 패널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이 지금 세계를 휩쓸 수밖에 없다. 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양광 패널들 잘 보면 이제 네. 중국산들이 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이 한 80% 이상 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여러 전문 기관들 예측에 따르면 한 2, 3년 뭐 짧으면 2, 3년, 길어, 네. 길어도 5년 내로는 95%까지. 그렇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열심히 만들던 유럽 3%, 뭐 미국 2%. 아, 비교가 안 되네요. 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 열심히 태양광 늘리다 보니까 네. 중국산 패널 비중이 97% 뭐 이렇게 이른다라고 해서 정치적 문제가 됐는데 이거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낮아서 한 9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이 중국산 패널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베트남산 25%, 말레이시안 15%, 태국산 22%. 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산이 없는 이유? 이게 사실 이런 나라들이 태양광 패널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중국산 원료, 중국산 중간재, 중국산 장비 다 갖고 와서 맨 마지막에 뭐 포장. 예, 그다음에 베트남, 아, 예, 가장 간단한 말레이시아, 예, 네. 단계만 조립을 해서 국적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미국도 중국산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것도 막겠다. 그래서 이제 우회 수출을 다 막아버렸어요 올해부터.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보조금 줄 테니까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미국 내에서 태양광 시설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거는 막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자라는 쪽으로 가는데 네. 이제 유럽 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태양광 패널 많이 이제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유는 태양광 패널 보급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매주 깔리는 새로 깔리는 원자력 그 태양광 패널이 원자력 발전소 한 개 분량이다라고 정도 할 정도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 합해보면 지금 서울 면적이 한 3배 정도 되는 이제 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다 중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이게 이제 유럽 정치인들의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게요. 중국산에 밀려서 EU의 태양광 업계는 좀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네. 과거에 여러 지원도 많이 해주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EU 전체에서 태양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80만 명 정도 네.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공장 폐쇄, 대규모 감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아마 EU가 신속하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반 이상은 날아갈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응책을 좀 마련하겠죠 EU 측에서도. 일단은 이제 중국산에다가 뭐 세이프가드 네. 발동을 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제일 좋은데 네. EU가 이걸 선뜻 못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요. 아,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보급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용 못 예. 하죠. 그러니까 네. 저렴한 중국산 패널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빨리빨리 달성하는 목표를 가는데 네. 이거를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2년에도 한번 관세를 부과했다가 네. 이게 늦어지니까 2018년에 관세를 폐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예. 어느 토끼를 잡아야 되느냐. 아 그러네요.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그럼 업체를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보조금 좀 줘볼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업체들은 이제 독일을 떠나가지고 네. 뭐 일단 미국으로 가자. 네. 예, 미국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심지어 중국으로까지 갑니다. 차라리, 아, 예. 중국으로 예, 차라리 가자. 중국에 가서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렇군요. 이유로서는 진짜 딜레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산업과 네. 고용을 보호할 것이냐, 탈탄소를 빨리 달성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아, 그래도 고용이 먼저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 이유는 저희랑 좀 달리 탈탄소 쪽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을 쭉 듣고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없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산 패널들이 품질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우리보다 탄소 배출량이 높으니까 너희들은 안 좋아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보다 탄소 배출량도 아, 적어요. 그래요? 예, 태양광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후변화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탈탄소 당연히 필요한 건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고용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친환경 탈탄소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녹색산업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목표는 좋은데. 예, 했는데 시간이 한 2, 3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게 2024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 패널 어쨌든 여름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그러니까요. 주는데 네.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뭘 두 마리 토끼 중에 뭘 잡아야 되나 네. 이런 이제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대책을 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필 콜린스의 You Can Hurry Lov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